주택을 취득할 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다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규제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 쉽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그러니까 보유하는 와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럴 때 해당 2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인지 아니면 2년 보유인지 이 부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이 만약 최종 1주택이라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그 주택이 이렇게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상태라면 이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거주일지 아니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일지 이것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해당 주택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 중에 하나를 파는 경우라면 이 하나가 이렇게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상태라면 이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러니까 일반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양도세 중과 대상,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 20%포인트가 추가되거나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추가되는 이 양도세 중과가 되는 대상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자료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자료겠죠. 자료 보시면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 세대가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지금 여기 질문에 나와 있는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가지고 있는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그 주택을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최종 1주택으로 양도하려고 할 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이 거주 요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인 거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 질문자는 2003년도 8월 달에 서울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8월 3일 날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죠. 근데 이건 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은 2017년 8월 3일이 아니고 2016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16년 11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 날짜는 이제 8.2 대책, 이때부터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붙었으니까 아마 그 시점을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세대가, 이 질문자가 2018년도 5월 달에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비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는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19일 날 인천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달, 작년이네요. 작년에 서울과 인천 주택 중에서 인천 주택을 비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과세로 양도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질문자는 주택 두 개 중에서 하나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 이 서울 주택 하나만 남게 되죠. 그 최종 1주택을 2023년 6월 달에 양도할 계획인 거예요. 양도할 예정인데 이때 이 질문자가 질문이 생긴 겁니다. 자, 질문 보시면 이 주택 이상자는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던데 자, 저와 같은 경우에 이 사례의 경우에 A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주 요건이 없었죠.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였으니까. 자, 그런데 보유기간 재계산 시점, 최종 1주택이 된 그 시점에는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최종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되는 거냐? 2년 거주를 다시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답이 왔느냐? 이렇게 왔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때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8.2 대책이 발표된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앞선 사례처럼 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던 주택은 그 당시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없었으니까 최종 1주택이 돼서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는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만 하고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선 사례로 돌아가서 지금 보니까 이 사례자는 21년 4월 달에 인천 걸 먼저 팔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1주택을 이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 23년 6월 달에 팔 계획이니까 이때 이 사이에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그냥 보유만 해도 가지고만 있어도 23년 6월 달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이 A주택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은 사례를 조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자, 비과세 받기 위한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또 한 가지 사례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그러니까 8.2 대책으로 2년 거주 요건이 붙었던 이게 시작되기 그 전에 취득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취득한 주택법상 감면 대상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쉽게 말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가 아니라 2년 보유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거주 요건이 붙기 그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주택 하나일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1주택에 대해서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 자, 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하나라도 역시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가 됩니다. 2년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례인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죠. 이 사례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거주 요건이 있었던 경우 2년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는 그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그때부터 다시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자, 이때 해당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해당 주택이 최종 1주택이라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 그 최종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역시나 그 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살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해당 주택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 중에서 하나를 파는 경우라면 그 하나가 바로 이렇게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 자, 이때에 과연 이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인 거냐, 일반 과세 대상인 거냐, 아니면 양도세 중과 대상인 거냐. 여기에서 이제 이 비과세와 많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이건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앞선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그 사례를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서울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5월 달에 인천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9일 날 인천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달에 이 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례 보시면 여기에 과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선 비과세에서는 이 A주택을 팔 때 과연 2년 보유냐 2년 거주냐 이걸 따지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주택이 아닌 B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B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가 됐다면 이게 과연 일반 과세인 거냐 아니면 양도세 중과세인 거냐 이거죠. 자, 이 비주택은 취득할 당시에는 분명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그런데 이 양도할 때 2021년 4월 달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2020년 6월 19일 날 인천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물론 중구에서 노량동이나 남북동, 도쿄동, 무이동은 제외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거든요. 자, 이럴 때 과연 21년 4월달 이때는 언제냐면 2021년 1월 1일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최종 1주택 개념이 들어가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 팔았을 때 이 양도세는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돼서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인가를 따지지만 이 양도세 중과세를 판정할 때는 취득 당시가 아닌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 104조 7항에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인천은 팔 당시에는 분명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양도세가 중과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기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 배제됩니다. 일반 과세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 집을 팔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인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인가를 따진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취득할 땐 비조정 대상 지역,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인 그 주택. 한데 그 주택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 중에서 하나를 파는 경우라면 그 주택이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양도 당시에 기준이 되는 이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으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에 이 주택자라면 20%포인트, 만약에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추가돼서 양도세가 중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 양도세 비과세와는 기준과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난 당연히 집이 여러 개에도 그 주택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게 아니고 일반 과세입니다. 중과 배제 받죠?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것. 물론 이제 이 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그 주택이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중과된다라는 것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취득할 땐 비조정 대상 지역,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쉽지만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